OSEN 장진리 기자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거침없는 흥행 질주로 7월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개봉 8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12일 하루 동안 21만 5,77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총 누적 관객 수 430만 1,111명을 기록했다. 지난 5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8일째 선두를 유지하며 돌아온 스파이더맨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마블 본가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의 시원한 액션과 10대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수 400만을 돌파한 것은 물론 재관람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현재 2D부터 3D, 4DX, 애트모스 등 여러 포맷으로 상영되는 데다 관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관람 포인트로 관람할 수 있는 흥미 요소들이 대거 깔려 있어 관객들의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명랑 히어로가 된 스파이더맨의 귀환, 전편들과 달라진 개발날 스파이더맨의 영웅 되기 대작전, 스파이더맨을 숨긴 채 평범한 혹은 너드 같은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학원물 속 피터 파커, 진정한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과 베이비 히어로 스파이더맨의 금미, 깨알 등장으로 막강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캡틴 아메리카의 존재감, 이모지 장악 등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만 볼 수 있는 발랄한 영화적 시도 등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매력으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충성도 높은 관객층을 형성하며 재관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사진 소니 픽처스 제공.